믿으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사탕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봐도 알겠지만 한쪽에는 이렇게 과자가 꽉 차있는 바구니가 있고 한쪽에는 애에게 과자가 이거밖에 없는 그런 바구니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친구들이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이 두 개 중에 뭘 고르겠어요? 난 뭘 할 것 같아요? 이거? 그 대부분 친구들이 이걸 골랐는데 왜 이걸 골랐어요? 왜? 이게 더 많으니까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친구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친구들? 아주 멋지고 반짝반짝거리는 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에게게 이번에는 이게 뭐야. 이런 아주 이상한 막대기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짝이는 칼과 또 좀 이상할 수 있는 막대기 둘 중에 친구들이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면 뭘 고르겠어요? 이걸 한 친구도 있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칼을 했어요. 왜 이걸 했어요? 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친구가 칼이 반짝이고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아마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과자를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고를 거고요, 또 막대기나 칼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아마 이 멋진 칼을 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멋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과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너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거 하지 말고 여기 작게 있는 거 이거 해. 알았지? 너 꼭 이거 해야 돼. 많이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러면 친구들 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착한 친구들 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사님 같으면 에? 왜요? 여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거 내가 이걸 왜 골라요? 싫어요? 아니요 아니요 난 저 많은 거 할래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저 칼 하지 말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 막대기 골라. 알았지? 너 꼭 이거 골라. 이러면 친구들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착한 친구들은 네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전도사님 같으면 에게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해요. 난 이렇게 멋지게 생긴 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과자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더 멋진 것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멋진 것을 가져야 내가 더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에? 하나님? 하나님 그게 누구야?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그런 거 몰라. 그냥 다른 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빌기도 하고 또 저기 있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 녀석들, 내가 그동안 함께 했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긴단 말이야? 그러고는 벌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어떤 벌이냐면 주위에 있는 힘센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됐어요. 야, 너 음식일이네. 이거 다 우리 미디안 사람 거야. 너희들 먹지 마. 야, 너 일로 와. 내가 너 때릴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힘이 없잖아. 이렇게 힘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아우, 아파라. 아우, 배가 고파라. 너무너무 힘들어지다가 그때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기로 했냐면 이 힘센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에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군대를 만들려면 친구들,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장군,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장을 한 명 세워야겠다. 여기 있나? 누가 대장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이스라엘에 대장을 할 만한 사람들을 세 사람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렇게 힘센 사람. 이 사람이 대장을 하면 잘할까?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이 사람이 대장을 하면 많이 가진 돈으로 무기를 사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 사람은 대장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 사람은 잘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각자 이렇게 대장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잘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이래요. 친구들, 이 중에서 대장을 한 명 뽑아야 되면 누구를 뽑을까요? 힘센 사람? 누구? 맞아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또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 하면 되겠네. 힘세잖아.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을 택하셨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기드온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보고 대장하라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도 힘이 없고요. 우리 가족들도 힘이 없고요. 저도 겁이 많아서 맨날 이렇게 집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대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대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네,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이 네! 하고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 되기로 했으니까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군대에는 친구들 누가 필요해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유치부 친구들 중에 혹시 나 기도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보세요. 기도원 이제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도원이 군사를 모아야 돼. 군사를 모을 때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모여라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한번 기도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크게 외치고 또 기도원이 이렇게 모여라 라고 외쳤더니 이렇게 와 친구들 기도원 뒤에 있는 이것들이 뭐예요? 다 사람이에요. 네! 저도 기도원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뒤에 모여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세 봤더니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친구들 3만이란 숫자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기도원도 와 잘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이제 전쟁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볼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드온아,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겠으니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으면 그렇게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도원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는 무서워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더니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 옆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더니 안녕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까 전에 군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한켠에는 군사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세봤더니 이제 만 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도 기도원은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전쟁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아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더 돌려보내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더 돌려보내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나를 도와줄 기도원을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도사님 같으면 걱정됐을 텐데 여기 있는 기도원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추렸더니 이렇게 또 안녕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기도원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없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몇 명인지 세봤더니 친구들 몇 명 있었을까요? 1,000명? 1,000명도 안 됐어요. 300명이 어느 정도냐면
딱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유치부 친구들 더하기 선생님들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딱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님 같은 무서워서 어우 도망가야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하나님 그러면 300명으로 전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이 잘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친구들? 칼 또 총 뭐 맞아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내가 너에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멋진 칼을 줄게 멋진 방패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 여기를 봤더니 친구들 이게 뭐예요? 나팔을 기도원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 나팔은 전쟁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왜 나팔을 들라고 하세요? 그런데 나팔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친구들? 어! 칼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이렇게 횃불을 들라고 하셨어요. 어? 하나님 이건 전쟁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요?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친구들? 항아리도 이렇게 들라고 하셨어요. 어? 하나님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기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전도사님도 이제 위대한 군사들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도 숨어있을 거예요. 친구들 조용히 해보세요. 지금 위대한 군사들이 왔어요. 우리 조용히 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주셨는데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먼저 두 손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뿔나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손으로 입가에 모으고 우리에게 주신 나팔로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나팔 소리를 낼 건데 딱 3초 동안만 뿌 하고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친구들 가만히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나팔 소리로 뿌 3초 동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요. 하나 둘 셋 오! 무시무시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나팔 소리야?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친구들, 전도사님이 숨어서 보고 있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어? 우리에게는 칼도 없었는데? 어? 우리에게는 방패도 없었는데?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여기 있던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기도원에게는 군사도 적고 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 네! 하고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거 여기 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자는 사실 전도사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여기 딴딴딴 두들기는 여기 통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항상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짠! 이 하트!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꽉 차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전 선생님이 한번 넣어볼까요? 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에게게 이거 뭐 먹을 것도 안 되잖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했던 이 통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넣으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 친구들 잘 보세요. 어? 하나? 또? 둘? 또? 셋? 어? 이제 없지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처음에는 에이 과자가 이거밖에 없어 불평하고 나 싫어요 하나님 저 네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오늘 기도원 아저씨가 군사도 많이 없었고 좋은 무기도 없었지만 우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겠어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이제 과자가 적어도 또 좋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네 하겠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뇌는 두 손은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